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측의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여러분, 문장의 오형식 아마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해석의 특징이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자, 우리 지각동사 외울 때 그냥 외우면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외워야 된다? 듣보는, 듣보는. 듣다 보다 느끼다. 듣다 보다 느끼다. 이렇게 듣본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사역동사는 여기 네 개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네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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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했죠. 자, 지각사역 해석의 특징. 뭐다? 이 뒤에 나오는 목적어죠.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 목적어를 을룰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대부분 학생들이 전부 다 을룰로 해석을 한다더라. 해석은 늙은이가로 해야 됩니다. 해석은 늙은이라. 늙은이가로. 자, 이게 봐가지고 여러분 모르는 단어는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enable, 가능하게 하다. 그 다음에 cause, 야기시키다. encourage, 격려하다. 그 다음에 lead, 이끌다요. 자, 이러한 것들 뒤에 사람이 나오면 전부 다 해석은 뭐야? 늙은이가. 젊은이가. 늙은이가. 됐죠? 자, 그럼 해석 연습 시작해 보도록 그 숙녀는 보았다. 그 소년 이, 그 소년을, no. 그 소년 이, 운반하는 것을, 박스를, 전치사 앞이죠? into the shop. 가게 안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오형식 동사는 기초 금독해서 했는데 왜 또 넣어놨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요거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는 기초 구문독해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왔나? 동사 뒤에 사람이 오는 것을 배웠는데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동사 뒤에 사람이 아닌 이렇게 사물이 오는 케이스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해석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해석해 봅니다. 그 숙녀는 보았다. 그 박스가 운반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PP 들어가면, 우리 PP 어디서 배웠냐면 여러분, 과거분사예요. 명사대에 나오는 ING나 PP.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 PP? 뭐뭐? 해진, 되어진. 그 다음에 기초구문독해를, 기초구문독해 심화해서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PP를 배웠어요. 이때 이 PP가 수동태죠. 비동사 플러스 PP. PP, 뭐뭐? 헤어진, 되어진. 근데 비동사가 있으니까 헤어졌다. 다로 끝나야 된다라고 했죠. 같은 원리입니다. 자, 해석 다시 해볼게요. 그 숙녀는 보았다. 그 박스가 운반되어지는 것을. 운반되어지는 것을. 어디로? Into the shop. 가게 안으로. 연습을 약간 1페이지로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연습을 좀 해볼 거란 말입니다. 연습을요. 연습을 해보는 데 앞서서 이걸요. 머리에 심으시라고요. 맨날 여러분 심목이 되면 나무만 심나요? 아니요. 이제 이런 것도 좀 심으라고 머리에 이렇게. 됐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연습해봅니다. 여러분, 지각동사 몇 개 있다고 알아야 돼.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암기하라는 소리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각동사 암기하셔야 된다고. 지각동사 몇 개 있다고? 듣보는, 듣다 보다 느끼다. 그 다음에 사역동사, ML? ML?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해석의 특징. 을룰로 해석을 안 한다. No, no, no. 자, 해석합니다. Employer. 그 사장은. 자, 명사 대 ing 해석 어떻게 해요? 명사 대 ing.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명사 대 ing니까. 이렇게. 자, 보이고 있는. generous. 관대하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도와주었습니다. 그 종업원이 풀도록 그 문제를요. 해석하는 방법.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지금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장은 똑같은데, 문장이 똑같은데 뒤에 사물이 들어갔단 말이야. 연습합니다. 그 사장은 in the firm. firm이 회사입니다. 여러분 회사. 여기 있죠? 여기요? 여기요. 그 회사에 있는 도와주었다. 그 문제를 no. 그 문제가 풀려지도록 어친다고 이렇게 하잖아. 풀려지도록 by 뭐뭐에 의하여 그 종업원에 의하여. 자, 2-1 갑니다. 2-1은 뭐가 달라졌나? 그 사장은. 아, 여러분 봐봐요. 명사, 주어, 동사. 명사 나란히 있으면 우리가 끊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끊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이잖아. 이까지만 해석을 해볼까요? 이까지만. 그럼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 사장, 모두가 존경했던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 형태입니다.
해서 다시 해보도록 합니다. 그 사장은 모두가 존경했던, 이게 동사잖아요. 응? 도와주었다. 뭘? 그 문제가 풀려지도록 by the employee, 종업원에 의해서. 뭐 또 나왔네, 관계대명사. 이렇게 가로쳐야 되겠죠. 그가 좋아했던. 이때 이 whom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건 몰라도 되고 해석만,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해석을 배우기 때문에 문법이 아니죠. 그죠? 자, 3번. 자, 3번입니다. 그 신사. 어디 있는이죠? On the street. 거기 위에 있는 has wanted. 현재 완료네. 현재 완료 해석 어떻게 한다? 과거를 한다. 그죠? 원했다. 내가 수리하는 것을. 그 고장난 차를. 자, 4번 갑니다. 그 신사.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됐죠? 이제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요. 자, 그 신사. 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오잖아. 전명구가잖아. 있는이야, 있는. 됐죠? 그 신사. 거리 위에 있는 원한다. 그 고장난 차가 수리되기를, 수리되기를 바이미. 나에 의하여. 4-1입니다. 여러분, 4-1. 자, 여기에 나오는 이 4하고 4-1은 문장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뭐가 첨가됐죠? 뭐가 첨가됐나? 이렇게. 이게 하나 바꿔졌네. 그리고 또 뭐가 하나 바꿔졌나? 전명구가 들어갔네. 이렇게 in the house. 이거 따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갔고. 지금 달라진 부분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달라졌고. 이렇게. 다시요. 이거.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됐죠? 해석합니다. 그 신사는 원하는 나가기를 원한 그 고장난 차가, 자, 명사대 전명구 어디 어디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수리대기를 그 친구여, 어떤 거? 좋아하는, 수리하는 것을, 머신, 기계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My parents. 관계대명사 있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이거 두 번째 동사가 아니다. 이건 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다. 이까지네. 이렇게. 현재 완료 나왔죠? have plus pp. 현재 완료 해석 뭘로 한다? 과거로 한다. 자, 나의 부모님은 원했던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장려했다, 격려했다. 우리가, 우리에게도 괜찮네요. 우리에게 공부하도록 열심히 날마다. 6번 갑니다. 그 교수,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이죠? 사랑하는. 아직도 이 ing를 동사라고 해석하는 친구들 문제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요. 그 교수 사랑하는 가르치는 것을 뭐뭐에게 뭐뭐를 그들에게 영은 이게 동사네 시켰다 get이나 have let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 have get let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 시켰다 그 학생들에게 끝마치도록 그 일을 관계대명사 나오는데 어떤 일이냐 그가 주었던 그들에게 며칠 전에 됐나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 이 목적어 전명구가 올 때의 해석을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뭐요? 목적어 뒤에 전명구가요. 예문으로 바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게 추가됐거든요, 여러분. 자, 이때 나오는 메이드가 지각 사익봉사잖아요. 여러분 만들었다잖아요. 해석합니다. 그 교수는 만들었다. 그 소년이 풀도록 그 수학 문제를. 근데 이 next to me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요. 어? 자, 그 교수는 만들었다. 그 소년이 내 옆에 있는 명사대 전명구 어디 어디 있는이잖아. 풀도록 그 수학 문제를 이렇게요. 자, 밑에 거 한번 바로 연습 들어갑니다. 그 교수는 만들었다. 그 수학 문제가 내 옆에 있는 풀려지도록 그 clever boy 영리한 소년에 의하여. 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죠. 여러분 이게 동사과 PP일까? 이거 동사과 PP일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동사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나와.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을. 근데 PP 뒤에는 이렇게 뭐가 나온다? 이렇게 전치사가 나온다니까? 아하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PP로서 뭐뭐 해진대여진이고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오면 동사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그 소녀. 들었다. 그 작은 소년이. 자, 리틀 뒤에 사람이 나오면 작은이야. 리틀 브라더 그러면 동생 이러듯이요. 그 작은 소년이 전명구가 지금 들어가 있네. 이렇게. 그 교실 안에 있는. 됐죠? 자, 말하는 것을 영어를 2시간 동안 다시 연습해 봅니다. 다시요.
그 소년 들었다. 그 작은 소년이 그 교실에 있는 말하는 것을 영어를 2시간 동안. 됐나요? 자, 3번 갑니다. 그 소년 close to me 내 가까이에 있는 들었다. 을룰루 하면 안 된다니 깨진다니까 늙은이가 늙은이가 영어 카 됐죠? 말해지는 것을 바이 뭐뭇이에요? 그 작은 소년에 의하여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자, 우리는 지금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사물이 나오는 해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4번 갑니다. 그 남자는 has seen, 현재 완료 해석, 현재 완료 해석, 과거로 한다. 보았다. 그 소년이 내 옆에 있는 운반하는 것을, 그 박스를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into the store, 가게 안으로. 자, 5번 갑니다. 5번 문장이 약간 길어지네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보았다. 그 부상당한 소년이 close to me, 내 옆에 있는 운반되어지는 것. 을 여러분 봐봐요. 이때 캐리는 운반하다야. 근데 이때 나오는 캐리드는 운반되어지다야. 어디로? 병원 안으로 이렇게. 그냥 관계대명사 나왔네. 어떤 병원이죠? 건설되어진 by Japanese workers요. 일본 노동자들에 의하여, 일꾼에 의하여 1972년에. 자, 6번 갑니다. 그 작은 소녀는 보았습니다. 그 차가 어떤 차죠? In the park. 공원에 있는 들어 올려지는 것을 by the giant 그 거인에 의하여. 7번 가도록 합니다. 그 일꾼, 아 신사 현재 완료죠 이렇게요. 요청했다. 그 아름다운 소녀가 전면구죠? 그 옆에 있는 결혼해 달라고 그에게. 자, 7번 빠르게 한번더 해보도록 합니다. 그 신사는 요청했습니다. ask 사람 to 부정사 사람 to 부정사 요청하다죠 이렇게 아름다운 숙녀에게 그 옆에 있는 결혼해 달라고 그에게 8번 갑니다 그 신사는 get 시켰습니다 그 학생에게 전면구잖아 그 뒤에 있는 시켰어요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 나이 이제 뭐뭐 할때 숙제를 할때야 숙제를 할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히 해라. 여러분요, 오늘은요, 5형식요. 중요한 두 개요. 암기사항 두 개. 사역동사, ML, 흐흐. 그 다음에 지각동사, 듣다, 보다, 느끼다. 이것들 뒤에 나오는 이것들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을룰로 해석을 하지 않고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 그 뒤에 오늘 PP가 나온 걸 배웠습니다. 동사, 사물, PP요. 뭐뭐, 되어지는 것을, 뭐뭐, 되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해보는 것만큼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누누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